대군산 자락에 포근하게 감싸인 광양 옥곡면 옥실마을. 옥곡의 옛 지명인 옥실은 이름처럼 땅이 비옥해서 먹거리가 풍부한 보배로운 곳이란다. 공기 좋고 물 좋은 데가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이죠. 여기에 이급수에 사는 그런 그 뭐 다슬기 이런 것들이 많이 살아요. 그래서 우리 마을은 그 좋은 조건을 갖췄고 물이 좋으니 산이 좋고 산이 좋으니 공기가 좋고 이거 세 가지만 좋으면 살만한 마을 아닌가 싶습니다. 살기 좋은 마을이란 이장님의 자랑에 기대감에 차올라 들어섰는데 마을이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. 다들 어디 가셨나 했더니 여기 모여 계셨구나. 컴퓨터 산매경에 푹 빠진 어르신들. 대체 뭘 찾으시는 걸까? 엄마들이 지금 다 똑같은 마음의 할머니예요. 네. 여기서 그날 우리 야유회 때 뭐 먹고 싶은 거나 보고 싶은 거나 그런 거 예쁜 사진 있으면 한번 찝어보세요. 거기를 클릭을 한번 눌러주시면 네, 그게 이미지가 크게 나와요. 기장님 지금 여기 선유도 고문산도 네. 네. 엄마들 모시고 네. 한 바퀴 싹 섬 둘러서 드라이브 한번 시켜주시고 이곳은 네. 언제든지 마을 어르신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. 어디 이번에 여행 가시나봐요? 4월 25일 날 야외를 가는데 마을 주민들 단합을 목적으로 재밌고 멋있는 곳을 갔다 오자는 얘기인데 그렇죠. 방금 이 군산 선유도가 일단 한번 가볼 만한 지역이구만 여기가 코스가 좋습니다. 그래도 우리 촌 사람들이 또 한번 이러다가 또 여행 간다고 그냥 들떠갖고 영 좋거든 가면. 네 또 영 좋네요 쳐다볼게. 마을 야유회 장소 정보를 인터넷으로 직접 물색하는 센스. 역시 정보와 마을 주민들답다. 마을 할매들 꽃 구경 갈 생각에 들떠 있는 그 시각. 꽃과 씨름 중인 한 사람. 꽃 농사 7년 경력의 이환국 어르신이다. 처음에 수입해갖고 와서는 괜찮았는데 이제 저걸 많이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가격이 자꾸 떨어지더라고. 재미가 없었죠. 이쁜 것도 자꾸 보면 안 좋아하는 것 같아. 꽃 속에 빠져 산다 부러워드라는 건 다 속 모르는 소리. 자식 키울 때보다 더 손이 많이 가니 어르신에게 꽃은 애물단지다. 손이 좀 작게 간다 그랬는데 해보니까 손이 엄청 더 많이 가는 거야. 하루만 빠지면 안 돼 이게. 여기 피어버리면 버리는 거라니까. 안 피해야 돼. 목을 이 상태로 끊어가지고 서울로 가야 되니까. 그것 때문에 열받는 거지. 농사라는 게 늘 봄날일 수만은 없는 노릇. 한 송이라도 잘 피우고 싶은 마음은 늘 한결같다니 이분 천생 농사꾼이다. 뭐 내가 뭐 할 때 뭐 아는 건 농사밖에 모르는데 그렇지 누가 뭐 나무라는 사람도 없고 내 후지 안 내려오면 되고 제일 편한 방법이지. 애터질 게 없어. 농사만 잘 지어놓으면 서울 가면 무조건 돈 주니까. 슬슬 배꼽 시계가 울릴 시간. 할머니들의 아지트, 경모정이 들썩인다. 오늘의 점심 메뉴는 떡국. 긴 세월 그만큼 살아냈으니 한 살 더 먹는 게 어디 대수랴. 그런데 삼삼오오 모여앉은 모양새가 어째 좀 수상쩍다. 언니들은 상을 주고, 언니들은 우리들은 손 안 보고. 서열이 있네요. 서열이 있어. 아니 죽지 마 이제 그만해 이제. 왜 꼭 그다 사는 거? 서로를 챙기고 나누는 정이 있으니 함께하는 점심은 언제나 꿀맛. 우리 할머니들 이 맛에 매일 모이시나 보다. 이 세상 아직 전세상에 어디가 있을 건가 솔직히 말해서.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어. 죽어야 될 건데. 또 꼭 더 많이 드셔야지. 땅심 좋은 만큼 정도 인심도 넉넉한 옥실마을. 그 따뜻한 정을 못 잊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분들도 많단다.
제가 이제 이런 일은 안 해봤지만은 배우면서 또 동료 선배들이 많이 가르쳐주고 무엇보다도 이제 집사람이 따라주니까 항상 우리 집사람은 또 꽃을 좋아해서 항상 제가 꽃을 보고 꽃을 가꾼다 이러는데 좋아요. 이 친구들 꽃처럼 예쁜 사모님의 정성 먹고 곱게도 자랐다. 이게 이제 참 맛있어.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블루마운틴 커피 아닌가? 시집을 잘 와가지고 이런 것도 마시고. 그렇게 생각해. 그지? 아이고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뭐. 오늘이 며칠이지? 오늘 3일인가? 내일 향이네. 또 내일 향이야? 5일 금방지 나오네. 그니까. 그럼 또 난 또 내일 또 꽃 사러 가야 되네. 또 사야 또 여기 우리의 또 스토리를 만들지. 아무리 환경이 좋고 집이 좋고 뭐 이래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저도 항상 남편이 제 옆에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. 만나서 행복해? 당연하지. 사람하고 말을 하고 하냐고. 나도 행복해. 이대 주인장 역시 옥실 태생. 평생을 농사의 농자도 몰랐던 정진 할아버지가 퇴직 후 다시 고향행을 택한 데는 다 그만한 사연이 있었단다. 7년 전에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실 때 아무것도 못 얻었다.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랑 애들 다 놔두고 혼자 내려와서 매실밭하고 고사리 뭐 이게 바감이 있는데 제가 뭐 농사를 별로 지을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포만 잡고 있는 거지 뭐. 근데 여기 집에 좋은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종로차라고 있긴 있는데.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. 네, 갑시다. 이렇게. 중로차라 대체 어떤 차일까? 저기 전부 다 녹차예요. 저기 여기 대나무하고 지금까지는 딴 사람들이 그 한 해 얼마씩 주고 자기들이 따가고 그랬던 것 같아. 근데 제가 내려와서는 이제 손을 안 대보려니까 굉장히 아버님한테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냥 앞으로는 잘해 보랍니다. 근데 귀한 거라고 그러시죠? 예, 굉장히 귀한 거예요. 제가 알기로는 또 녹차 자체는 뭐 좋다고 그러고 사람이 뭐 몸과 마음이 좀 이렇게 조용해진다고 아무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다음에 여기로 오시면 내가 한번 뭐 맛보든지 아니면 심을 해도록 한번 해볼게요 제가. 요즘 옥실 마을에 새로 만들어진 곳이 있다는데 이장님이 고심 또 고심해서 만든 마을 산책로다. 고사리 날 때 이렇게 남산을 빙 도니까 또 그 오해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매실이 납니다. 매실 나는데 또 매실밭 사이로 다니면 그렇고 우리 마을에 동산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 우리 등산로를 하나 내서 기왕이면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. 마을의 건강을 지키는 옥곡면 유일한 이 둘레길 덕분에 등산객들 오해의 소지, 봄바람과 함께 저 멀리 사라졌다. 옥실 마을 어르신들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. 바로 보건소장님이 할머니들 몸 건강, 마음 건강 두루두루 챙기기 때문이다. 혈압은 괜찮으세요? 134에 72니까. 혈압은 언제 드시고? 예, 괜찮으시고. 여기 어머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셔요. 아시죠? 어머님 오늘 기분이 좀 좋으신가 보다. 응? 떡국이 아니라 촬영하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? 젊은 분들이 오셔서 어머니들이 기분이 좋으신가? 그래요? 아, 오늘 전부 다 혈압이 좋으시네. 어머니 여기. 할머니들 오늘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건강하셨으면 좋겠다.